옛날 어느 마을에 3대가 함께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작지만 자기 집 논도 있었고 남의 밭일도 거들어주며 일을 했지만 살림은 매우 옹색하였습니다. 식구들은 겨우 끼니를 굶는 것은 면했지만 배불리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추석이 되었는데 그 해는 추석이 일러 논의 벼와 과일이 잘 익지 않았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제대로 된 차례상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변변치 못한 재물 몇 가지만 겨우 구해 차례를 지냈지만 민망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식구들은 음복도 제대로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에서 가장 어린 12살 된 손자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 살림이 이렇게 형편없는 건 집에 어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버릇없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아이를 나무랐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아버지는 어른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손자의 말을 듣고 있던 할아버지는 당황하여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자 손자는 아버지도 어른 자격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럼 누가 어른 자격이 있냐고 물었더니 손자는 자기라면 모를까 다른 사람은 모두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손자의 말을 듣던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제부터 어린 손자가 이 집의 가장이라고 선언하며 어른을 대하듯 어린 가장의 말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가장의 자리를 위임받은 손자는 가족들에게 세 가지 실천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조석은 제때에 모여서 먹으며 만약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끼니를 굶는다. 둘째,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절대 빈손으로 대문을 들어오지 않는다. 셋째,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집안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스스로 반성한다. 어린 가장은 진지하게 발표를 마친 후 온 가족이 세 가지 사항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게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어린 가장이 시키는 대로 했으나 사실 실천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천하려고 하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가장은 식사 때 모이지 않으면 할아버지나 할머니일지라도 다시 상을 차려드리지 못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 처음 얼마 동안은 때를 놓쳐 끼니를 굶는 식구도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식사 때를 넘겨 들어올 때마다 매번 상을 차리던 어머니는 하루 종일 부엌일에 매달려 있었는데 한 번에 식사를 하니 일찍 부엌일을 마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안 여인들은 부엌일이 줄어들자 남는 시간 동안 배를 짜기도 하고 동네에서 바느질감을 얻어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갔던 식구들은 집에 돌아올 때 가져올 만한 변변한 물건이 없으면 나뭇가지나 돌멩이, 지푸라기라도 들고 오거나 길가에 쇠똥이라도 주워와 사리문 안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돌멩이는 집을 고치는 데 쓰고 쇠똥이나 검부른 거름으로 나뭇가지는 뗄감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온 식구가 집안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의 분위기가 활기차고 의욕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 다음에 추석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차례를 지낸 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어린 손자를 다시 집안의 가장으로 뽑았습니다. 아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양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작년에 말한 세 가지를 계속 실천하자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번에도 어린 가장의 말을 그대로 따랐는데 어느새 그들의 행동과 습관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흐르는 동안 살림의 틀이 잡히고 집안의 형편도 몰라보게 나아졌습니다. 가장이 되어 집안을 이끌었던 어린 손자는 2년의 임기가 끝나자 아버지께 가장의 역할과 권한을 넘겼고 그 이후로 아버지는 예전과는 다르게 집안을 잘 이끌었다고 합니다.